가슴 상부를 위한 밀기 훈련, 광배근을 위한 당기기 훈련, 측면 삼각근을 위한 어깨 훈련, 대퇴사두근을 위한 다리 훈련 등.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원님들께 자주 하는 잔소리 7가지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본 영상을 담아봅니다. 가시죠. 첫 번째, 운동 종목을 줄이세요. 한번 운동할 때 너무 많은 운동의 가짓수는 각 운동에 대한 연습과 노력을 분산시키고 수행 능력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밀고 당기기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본 운동을 주로 운동하시되 보조 운동으로 메인 운동이 놓치기 쉬운 취약 포인트를 보완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핵심 운동은 스쿼트, 바벨과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프레스, 풀업, 로우, 딥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총 세트 수를 줄이세요. 부위당 일주일에 50세트가 넘는 볼륨은 매우 큰 편입니다. 부위당 2가지에서 4가지의 종목으로 3에서 4세트 정도 훈련하시되 비슷한 볼륨으로 최대한 자주 훈련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때 분할은 가급적 디테일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런 식이 아니라 가슴 상부를 위한 밀기 훈련, 광배근을 위한 당기기 훈련, 측면 삼각근을 위한 어깨 훈련, 대퇴사두근을 위한 다리 훈련 등처럼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시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 시간을 줄이고 헬스장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 운동하는 곳에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체력적으로 충분히 지칠 정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는 잡담이나 핸드폰 사용 같이 운동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2분 내외에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운동을 수행하고 얼른 집에 가서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제공하십시오. 근육은 그때 자라나는 거지 운동할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헬스장에서만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세상 밖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즐기지 못하는 제가 조금 안타깝네요. 네 번째, 자세가 안정되기 전에는 무게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무게를 올리는 것만이 점진적 과부하 수단이 아닙니다. 자세가 안정되어 더 큰 범위로 근육을 동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보다 나은 자세의 숙달을 위해서 우선은 무게를 낮추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중량을 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스트렝스는 가장 중요한 신체 능력 중 하나지만 속도, 유연성, 민첩성, 안정성, 파워 등등 다른 신체 능력 역시 중요합니다. 편중된 트레이닝을 주의하고 여러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자세를 안정시키세요. 다섯 번째, 중량의 점진적인 증가를 목표로 운동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자세가 안정된 다음부터는 중량을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운동해보세요. 하지만 이 방법은 빠르게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게의 증가 말고도 점진적인 과부하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실천해보세요. 점진적인 과부하를 만드는 수단에는 쉬는 시간이나 운동 속도, 반복 횟수, 가동 범위 여러 요소가 있으니까 중량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중량의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량, 증량 상관없이 더 자주 드세요. 하루 3끼 이하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나 근육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은 당뇨 환자같이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 식사 습관입니다. 4끼에서 많게는 5끼, 6끼까지 식사 빈도를 높이세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화된 열량이 여러 끼니에 나누어져서 공복감을 최소화하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유리하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풀에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전환되어 근합성과 물질 대사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량 증량 상관없이 3시간 또는 4시간마다 식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살피세요. 운동이 전부가 된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쥐가 없는 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여행을 떠나서도 좋습니다. 운동을 아예 놓쳐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이나 몸에 만들기에 관해 잠시 잊는 것도 다시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좋아서 또는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남처럼 되고 싶어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택하려 하지 마세요. 트레이너는 내 운동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대신 공부하고 올바른 방법을 지도하는 직업입니다. 몸이 좋고 몸이 나쁘고가 트레이너의 자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지 몸 때문에 트레이너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회원님들께 자주 하는 7가지 잔소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잔소리는 언제나 들었을 때 귀찮고 거슬리는데 돌이켜보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의 잔소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오늘따라 엄마가 그립네요. 엄마한테 전화나 해야겠는데. Why do you want to work out? What is your go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a vision.